레벨 테스트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 맞으세요? 마지막으로 2 This is our post office.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 맞으세요? 아, 어서 오세요. 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레벨 테스트 하시는 동안 마실 수 있는 음료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혹시 티는 따뜻한 녹차 티로 준비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꽃샘추위로 추워서 따뜻한 녹차 준비해드렸어요. 네, 한 잔 따라드릴게요. 저는 좀 상큼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옆에 레몬청도 하나 준비해드렸으니까 기호에 맞게 잘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을 거예요. 네, 전 레몬 녹차가 좋더라고요. 한 잔 타드릴게요. 아이고. 네, 편하게 한 잔 드세요.
저희 아카데미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인분 소개로요? 맞아요. 알고 오신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는 어려운 수준의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되게 베이직한 기초 초급 단계의 영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영어에 능숙하지 않고 정말 알파벳 수준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고 재미있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신기하게도 다른 중급, 고급 과정에 영어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알파벳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부터 영어 동화책 읽기까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서 레벨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다른 학원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레벨 테스트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레벨을 알아보기 위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 어떤 반에 들어가면 좋을지 저희랑 같이 상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이 김영어세요? 오, 영어와 굉장히 인연이 깊은 이름이네요. 네, 아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해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괜찮아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다가 그리고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자신감 있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저희가 3단계 단계의 레벨이 있는데 로우 단계에서는 알파벳 진짜 말 그대로 알파벳 쓰기부터 시작하는 기초 단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파벳은 전부 다 알고 계실까요? 그러면 로우 클래스에는 해당이 안 되실 것 같고 인터미디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구사할 수 있는 영어 단어들이 있는 경우에 인터미디에이트 반에 들어가게 돼요. 하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구사할 수 있는 단어와 그리고 문장이 있으실 때 하이 클래스로 배정이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영어 동화책을 기반으로 한 그런 수업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네, 정말 인기가 많아요. 지금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책들도 전부 저희가 수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되게 뭔가 읽고 싶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게 사파가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어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저희 교재 중에 하나예요. 네, 이따가 이걸로 또 레벨 테스트 진행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래 있는 클래스 옵션은 뭐냐면 저희가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수업, 그리고 워크북. 말 그대로 기존의 영어 학원들에서 진행하는 그런 영어 학습지를 토대로 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학습자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옵션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취향대로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요새 인기 많은 건 이제 무비. 네, 아무래도 실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무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럼 오늘 세 가지 정도의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알파벳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정도 있으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카데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 기기를 가져올 거예요. 네, 그동안 잠시 차 드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방 다녀올게요. 요거는 저희가 기초 말고 중급 인터미디에이트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교구인데요. 단어를 이미 조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단어를 외우고 또 발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교구예요.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간단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좀 단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오늘 요거를 전부 다 시험하진 않을 거고요. 이 정도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시는 단어가 있으시면 먼저 짚어주셔도 되고요. 먼저 발음해주신 후에 제가 이 교구에 넣어서 함께 발음을 더블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제가 낱말 카드를 이렇게 배열을 해두었는데요.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는 거 먼저 짚어서 발음해 주시겠어요? 뭐죠? 개구리 영어 단어로는 frog.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frog 맞았습니다. 또 아시는 단어? 이거요. 네, 얼룩말이에요. 네, 영어로는 zebra.
읽어보시겠어요? Snake, snake. 네, 발음 아주 좋으세요. 확인해 볼게요. Snake, snake. 아주 좋아요. 네, 그다음 이것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뭘까요? 고래, whale, whale. 오, 신기한 소리 나죠? 이게 그 동물 카드에만 특별히 동물에 관련된 소리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 연상하면서 단어를 외우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교구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해볼까요? 네. 오늘도 아침에 드시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발음 좋으세요.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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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이거 해볼까요? 네. 혹시 타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옛날에 제주도에서 한번 타본 기억이 있어요. 영어로는 horse, horse 맞습니다. horse 재밌죠? 네, 저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또 해볼까요? 요거, 네, 이거 엄청 쉽죠? 발음은 네, 맞습니다. red. red. 다음 요거 해 볼까요? 네. 네, 사자. 영어로는 lion. lion. 오, 무서운 소리 난다. 그쵸? 너무 잘하셔서 제가 카드를 몇 장 더 추가를 하려고 해요. 네, 몇 장 더 추가할게요. 이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 네, 간호사죠? 영어로는 nurse 맞습니다. Nurse. 네. 다음, 오늘 날씨가 어때요? 네, 맞아요. 엄청 구름이 많이 꼈죠. 이 단어 한번 해볼까요? Cloud. 네, 맞습니다. Cloud. 오늘 약간 날씨가 cloudy하죠. 네. 다음, 요거 해보시겠어요? 네. 비행기죠? 네, 영어로는 airplane 맞습니다. airplane. 오, 비행기 소리랑 좀 비슷했나요? 네, 이제 카드 몇 장 안 남았어요. 이거 해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blue. blue. 파란색이죠? blue. 네, 잘하셨어요. 다음 포크죠? 근데 영어로는 fork. fork 맞아요. fork. fork. 네, 잘하셨어요. 네, 요거 부엉이 영어로는 네, 잘하셨어요. 발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아오. 아오.
있고 그릇이죠? 네, 영어로는 네, bowl. 아까 여기 있는 owl이랑 별 차이가 없죠? 앞에 b 하나 붙은 차이로 bowl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잘하셨어요. 다음 요거 우리나라 배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쵸? 네 맞습니다. Pear. 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읽어볼까요? Camel.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레벨 테스트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 있는 단어를 전부 다 맞추고 가신 분은 좀 드물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주 기초에 해당되는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없으셔서 좀 아시는데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영어님. 네. 바이바이.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단어들을 실제로 스펠링까지 기억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2단계 레벨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때는 또 이렇게 다른 교구가 사용이 돼요. 이 교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랜덤으로 아무 단어장 하나를 뒤에다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그림만 보이게 되잖아요. 이 뒤에 있는 그림에 대한 단어를 유추하신 다음에 여기 앞에 알파벳을 배열해서 그게 맞는지 혹은 틀렸는지를 게임 형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레벨 테스트예요. 네. 제가 시범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들이 랜덤으로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데 우선 낙타죠. 우리 방금 전에 낙타가 영어로 네 맞아요. 카멜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 알파벳을 연상을 해서 가시 C A M E L 카멜이라는 단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하려면 짠 이렇게 네 요런 식으로 해서 단어 알파벳 맞추기 게임으로 2단계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방금 했으니까 이 단어장은 빼도록 할게요. 제가 빠르게 낱말장을 뒤에 꽂아둘 테니까 절대 미리 보시면 안 돼요. 네. 네, 해볼게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Zebra니까 Z. 그다음. E B R A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발음뿐만 아니라 스펠링까지 모두 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 다음 단어는 의사 같기도 한데 이 단어는 nurse입니다. nurse. nurse에 맞는 알파벳 철자를 말씀해 주세요. 네. n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u 맞아요. 그다음은 r 다음에 네. S 마지막으로 E 너무 잘하셨어요. Nurse 네, 똑같죠? 네. 다음 단어 해보겠습니다. 네, 이 단어 한번 해볼게요. 네. 뱀이죠, 뱀. 뱀이 영어로 네, 맞아요. snake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S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N N 맞아요. 다음으로 A 잘하셨어요. 다음은 K 네, 마지막 E 확인해 볼까요? 죄송해요. 다 만들었는데. 네. 요렇게 S N A K E snake 맞죠?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하이 클래스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너무 잘하시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이 단어 한번 해. 고래 영어로는 뭐였죠? 네, whale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W 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네, H 오,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 가운데 오는 절자는 A 거의 다 왔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W-H-A-L-E 웨어 맞죠? 어, 너무 잘하셔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많은 낱말 단어장을 준비해왔는데 더 이상의 레벨 검증이 필요 없으실 정도로 지금 영어 철자까지 완벽하게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이 확정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하게 될 레벨 테스트 마지막 3단계에서 하게 될 레벨 테스트는 그 저희가 수업 시간에 동화책으로 수업을 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얼마나 잘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인데 아마 그것까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시면 하이 레벨로 네, 클래스 배정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요거 정리하고 제가 바로 책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저희가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동화책인데 요것 중에 이제 원하시는 것, 끌리는 것 한번 골라서 읽어보실게요. 네. 요것도 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거가 좋으세요? 네, 그럼 이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발음 상관없이 읽혀지는지 이해가 되는지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을 맞춰서 잘 읽어주시면 돼요. 네, 영어로 한 줄 그리고 한글 해석으로 한 줄 요렇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는 건 아니고요. 몇 장 정도 읽어보고 제가 레벨에 대한 판단이 서면 그때 멈추는 것으로 할게요. 네. 'This is my town.' 이건 우리 마을이야. This is my town. 이건 우리 마을이야. This is where I live. 여긴 내가 살고 있는 곳이야. These are the people in my town.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야. They live here too. 이 사람들도 여기에 살아. This is our post office. 여긴 우리의 우체국이야. The mail comes in here. 우편들이 모두 여기로 와. I come here to mail letters. 나는 여기에 편지를 보내러 오지. This is our fire station. 여기는 소방서야. The fire truck lives here. 소방차들이 여기에 살지. 오에오.
go the sirens. 사이렌들이 울려. When there is a fire, the firemen go to it. 어디에선가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They put the fire out. 그들은 불을 모두 꺼버려. This is our police station. 여기는 경찰서야. Police officers work here. 경찰관들이 여기서 일해. They keep out town safe. 그들은 우리 마을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지.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뒤에 지금 몇 장 안 남았기도 했고 지금 절반 정도 책을 읽어보셨는데 너무 완벽하게 구사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 문장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도 훌륭하게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목이 타셨을 텐데 녹차 한 잔 더 따라 드릴게요. 쉽진 않았나? 드시면서 레벨 테스트 이야기 한번 다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지금 실력이 너무 좋으시고 출중하셔가지고 로우 클래스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중간 클래스도 사실은 들어가셨을 때 지루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하이 클래스로 배정 받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거의 겸손하시네요. 네, 영원님은 여기 하이 클래스가 딱 적당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골라주셔야 될 거는 클래스 옵션인데 아까 읽었던 그런 책 영어 동화책으로 수업을 받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요새 상영되고 있는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 하실지 아니면 직접 쓰고 이제 외우시는 워크북으로 하실지 골라주시면 되세요. 세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서 영어님이 원하시는 그런 옵션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북으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되게 재밌으셨나봐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하이클래스, 영어님 하이클래스로 지정을 해드리고 거기에 계신 담당 선생님이 담임이 되실 건데 그분이랑 제가 연결을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클래스메이트들이 바뀌기 때문에 네, 월요일부터 와주시면 되겠고 학원비도 그 날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레벨 테스트가 길어져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학원에서 같이 또 뵙는 걸로 하고 학원 등록하셨으니까 영어 실력 더욱더 많이 늘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지원해 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조심히 귀가하세요. 안녕히 가세요.